만약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면 입안 가득 초콜릿이나 파스타를 우겨넣는 것은 여러분의 식생활과는 관계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숨겨진 건강상의 이점들을 지나치고 있었다면 어쩌죠? 몸에 나쁘다고 들어왔던 음식들의 놀라운 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다고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밝은 난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9번 채소 통조림. 채소 통조림을 먹는 것은 매일 섭취해야 하는 양의 야채를 싸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평생 신선한 야채를 고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조되지 않은 야채는 다양한 비타민과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고 방부제로 뒤덮여 있지도 않아요. 만약 유기농이란 말이죠.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채소 통조림들도 있답니다. 2014년에 미국 생활양식의학저널은 신선한 농산물보다 채소 통조림이 더 몸에 나쁜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시행했어요. 알고 보니 채소 통조림도 신선한 채소만큼이나 좋았지 뭐예요. 이 연구는 통조림 속에 든 야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채소 통조림에 더해지는 것들이 해로울 수 있는 것이죠. 유해한 재료가 들은 통조림 야채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저염이나 무염이라고 적힌 것들을 피하면 됩니다. 물론 신선한 야채를 먹는 것이 좋지만 가끔 채소 통조림을 먹는다고 여러분 몸에 해로운 건 아니랍니다. 8번 초콜릿. 초콜릿이 탐닉의 상징이라는 것은 모두 아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도 저녁 식사를 끝내기 전에는 초콜릿 디저트를 먹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초콜릿이 두뇌 기능, 심장 건강, 그리고 기분에 도움이 되는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먹는 간식인 스니커즈나 초콜릿 칩 쿠키에는 이런 이로운 초콜릿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하죠. 좋은 성분을 갖고 있는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이나 최소한의 설탕이 든 초콜릿이랍니다. 2010년 호주의 스윈번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에 들어있는 코코아, 플라바놀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특히나 큰 부담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코코아 속에 폴리페놀이 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다크 초콜릿은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증명되었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초콜릿이 먹고 싶으신다면 마트 계산대 옆에 있는 설탕 덩어리의 초코바를 잡는 대신 다크 초콜릿을 조금 먹어보세요. 7번 파스타. 배가 고플 때면 맛있는 파스타 한 그릇만큼 솔깃하게 들리는 게 없죠. 하지만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하는 중이라면 파스타는 그저 옛날에 먹었던 음식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눈물을 닦으세요. 파스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2006년 온라인상에 출판된 건강학술지 영양과 당뇨의 한 연구 내용에는 적당량의 파스타는 몸에 나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와 그 근방의 참가자 14,000명을 연구한 결과 연구원들은 정기적으로 파스타를 먹은 사람들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단을 더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더 낮은 BMI 수치와 더 날씬한 허리둘레를 가지고 있죠. 정말 의외의 결과죠? 하지만 당분이 많고 크림이 많은 소스를 섞거나 단백질과 야채를 넣어 균형을 맞추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파스타를 건강하지 않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 때는 식물성 소스를 꼭 사용하고 채소를 넣는 것도 잊지 마세요.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 네가 그리울 거야. 6번 와인. 파스타 얘기를 할 때 입가심을 해줄 약간의 와인 한 잔을 과연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통 술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하루에 와인 한 잔은 그리 나쁘지 않답니다. 주기적으로 약간의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이나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적당량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저녁을 먹을 때 와인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만일 여성이라면 하루에 한 잔,
남성이라면 하루에 두 잔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데킬라 샷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자고요. 5번 스무디.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스무디를 사 마신다면 하루 동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설탕과 유당을 섭취한다고 믿는 편이 좋을 거예요. 많은 패스트푸드 스무디 체인에서는 스무디와 쉐이크를 만들기 위해 우유와 크림, 거기에다 아이스크림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일 몸에 좋은 스무디를 좋아하신다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스무디를 주문할 때 100% 과일이나 요거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러면 설탕이나 유당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의 효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간 아몬드 우유나 다른 유제품을 선택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더욱 좋겠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안에 함유된 당분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답니다.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은 혈당을 높일 수 있을 만큼 당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과일은 당분이 적고 염증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종류를 섭취하도록 하세요. 4번 커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커피를 즐겨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적당히만 섭취한다면 커피는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것부터 간 기능을 돕는 것까지 매우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홉킨스 메디슨에 의하면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도 낮춰준다고 해요.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매일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신다면 과연 과다 섭취를 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에는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3잔에서 5잔 사이의 커피를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량이 400mg을 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럼 한 잔당 평균 95mg 정도가 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를 건강에 나쁘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은 많은 양의 크림, 설탕, 그리고 감미료를 넣는 것이죠. 맞아요. 인공 조미료도 들어가죠. 인공 감미료는 보통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는 중독이 될 수도 있는 화학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카페인에 예민하다면 카페인이 적거나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도록 하세요. 초조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3번 붉은 육류. 육류 섭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붉은 육류는 그리 좋은 평판을 갖고 있진 않죠. 보통 포화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붉은 육류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붉은 육류도 닭고기나 다른 육류처럼 몸에 아주 좋을 수 있답니다. 공인 영양사인 셰리 캐스퍼에 의하면 붉은 육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을 줄 수 있지만 이 모든 건 어떻게 조리하고 먹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요리할 붉은 육류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로 골라서 건강한 야채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조리법으로 준비하도록 하세요. 맛있는 미트볼, 햄버거 패티, 아니면 적은 양의 붉은 육류와 건강한 야채를 섞은 타코 등을 만들어 맛있는 요리를 몸에도 좋게 만들면 더 좋겠죠. 2번 빵. 파스타와 마찬가지로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빵을 최악의 음식으로 꼽습니다. 탄수화물아 물러가라! 탄수화물로 똘똘 뭉친 흰색 빵을 실컷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통밀빵은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주요 비타민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빵을 골라야 할지 궁금하시죠? 윌더 건강의 설립자인 캐리 윌더는 복합 탄수화물, 섬유질, 철분, 그리고 마그네슘으로 꼭 채워진 빵을 고르라고 제안합니다. 건강한 빵을 고르는 쉬운 방법은 재료를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제일 처음 명시된 재료가 통밀이라면 섬유질의 훌륭한 공급원이자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너무 많이 먹진 마세요.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1번 감자. 진짜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갓 튀겨낸 감자 튀김 라지 사이즈. 몸에는 안 좋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 패스트푸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과 방부제를 생각하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죠. 만약 여러분이 감자를 좋아하신다면 감자 튀김이나 감자칩 한 바가지보다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해줄 좋은 레시피들이 아주 많이 있답니다. 감자는 칼륨, 비타민C, 섬유질이 풍부하고 껍질과 함께 조리한다면 그 효능을 제대로 얻을 수가 있죠.
끼니 때마다 삶거나 구운 적당량의 감자를 섭취한다면 건강한 선택을 한 거라고 확신해도 좋아요. 감자칩이나 감자튀김의 짭짤한 맛이 아쉽다면 올리브오일과 신선한 허브를 구운 감자 위에 뿌리도록 해보세요. 맛있어라. 악명 높은 해로운 음식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요리법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건강한 요리를 아래 댓글에서 공유해주세요.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밝은 면에서 함께하세요.